10m를 넣었다가 10m. 자, 보자. 없어요? 뭐가요? 깊이에. 아이고, 오늘 배도 난리도 아니네, 그냥. 동문동 거기 코스모스가 다 망쳤던데, 잘 잠겼던데. 아우, 여기 막 난리도 아니야, 그냥. 아이고야. 이게, 저게, 그릇망이. 네. 오래돼갖고, 이제 저게 쏙쏙 빠졌었거든. 근데 네. 거기도 이제 양배추가 하나 둘 하다가 네. 막힌 것 같아. 조심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막혀버렸네. 이제 한번 뚫어볼까? 아, 이거 저기 있구나. 그래, 전문가들은 이렇구나. 아니. 이게 일반 스프링으로는 힘들고 50mm를 이렇게 힘들지. 아, 그게 안 빠질까봐 겁나서 못 넣었구만. 응응응. 예, 그지. 한번 막혀갖고 그거 빼내기 힘들었어.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겁날 거예요. 작년에는 네. 이걸 뚫었어. 뚫어갖고 네. 이제. 아이고, 한번 뚫어봅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기술을 배우셨어요 젊은 애들이. 아이고야, 저, 안 젊어요. 다들 이렇게 나보고 젊다구리야. 아, 젊어 보이는데? 아니야. 한 30대 후반? 아, 40대 초반. 한. 그래서 이건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젊어 한 40대까지는 안 보이고. 네. 40대에요, 40대. 37, 8. 어우. 으야. 자. 회장님, 저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 네네.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전화를 받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꺾이는 부분이 있나 봐. 거기서 그럼요. 네, 꺾인데도 잘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안, 못 놓은 거야. 무서워. 무섭죠. 예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스프링을 쓸 때는. 걸리면 안 빠져. 그러니까. 돈 벌러 왔다가 진짜 땀 빼고 가는 거야. 그게 그냥. 못 뺄 수도 있대. 네, 뭐, 안 빠져요. 안 빠져. 겁나지. 진짜 전문가네.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받았구나. 안 되면 돈 안 받아요. 아, 안 되면 돈 안 받아. 돈 안 되는데. 안 되도 안... 요새는 출장비 달라고 하고. 아유, 안 그래요. 아니, 안 되면 돈을 뭘 받아. 안, 못 들을 것 같는데. 여기서부터. 안 돼도 15만 원 달라고 하더만. 안 되는데 돈을 달래? 15만 원은? 안 되면 돈 받지 말아야지. 여기부터 고쳐야지. 하나. 차차. 이런 거가 있고. 아, 이거 좁아서 좀 저기 이걸 좀 더 뒤로 밀을까? 이거 뭐야?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요. 야, 그 엉덩이라도 좀 피부 일을 해야지. 됐어, 됐어.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고. 아이고, 지금 뭐 아침에 이제 대낮이지. 그래, 전화 다 아무도 안 받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대요.
일부 틀었어요. 여기 뚜껑이 좀 내려가나게. 여기는 지금 그렇구나. 다 세진가 보네,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아, 발이 막 미끌미끌하네, 나 지금. 네. 막 미끌미끌어 죽었어. 거기, 저, 신문지를 밑에다 좀 까세요. 네. 아, 됐다. 조심하세요. 이제 확인해야 돼, 렌즈를. 렌즈를 이제. 물만 빠지면 된 거지. 예, 아니, 아니, 혹시라도 뭐 깨있나 보려고. 여기 기름. 자. 먹고, 이렇게. 기름도 좀 있어. 응? 기름도 조금 있어. 뭐 비누 같은 게 있어. 뭐 비누야 뭐야.
빠져요, 이제. 빠지는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청소하려고. 예. 그 스프링 청소기로는 구멍밖에 못 내요. 청소가 안 돼요. 코너는 안 되다가. 코너뿐만 아니라, 대관에 물이 잘 안 빠져요. 무슨 기름 같은 이런 거. 기름. 예, 네, 기름. 이게 보면서 제가 터는 거예요, 지금. 있는 데만. 제가 보면서 터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쌓여. 군대원들 붙어있는 거. 네, 군대원들 붙어있는 거 다 떨구는 거야, 지금. 이게 물건이 물건이다 보니까. 기름 막 하얀 기름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냉동으로 물건 넣으면 아 기름 장난 아니야 기름. 어 그래요? 기름 엄청 이제 안 넣기로 했어 그래서 앞으로. 아, 기름이 막 그냥 하얀 기름은 그냥 배가 벅적지고 다 붙어 있네. 눌려있어요? 어, 배관이 눌려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여기서 쌓이는 거야. 딱 요 지점.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 배관이 훌쩍 솟았네. 거기서 그래서 쉽게 그랬어. 예, 여기서 잘 못 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름까지 쌓이는 거지, 계속. 뭔지 몰라도 뭐가 눌려가지고 배관이 솟았고. 그럼 분리제는 처음부터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통은 큰데, 내려가게 나가기는 통은 큰데, 거기에가 뭐가 올라가 있으니까 먼저 걸리고 오잖아요. 네. 이게 생선 기름인가 보네, 생선? 하얀 게 생선 기름이에요, 뭐야? 생선 없어, 꼬치. 꼬치? 닭고기지. 예? 닭고기. 닭고기? 꼬치가 닭이니까. 이제 끝났어야 돼.
안 빠지는 구조니까. 작년에 못 떨어져요. 기름이 그렇게 많은데 틀림없어. 안 떨려. 1년 사이에 이제 알았어요. 좀 지내야지. 네, 잘 내려가잖아 이제. 물 이렇게 내려가. 네, 잘 내려가잖아 이제. 이제 잘 내려가. 잘 빠지잖아요. 커가야게 이제. 잘 빠지잖아. 어디야. 잘 빠지죠 이제. 네. 네, 맞아요. 나도 다. 오늘 10만원 드리고. 네. 날이 지나서. 네. 그쯤 해야지 만들까? 전에 드려놓고. 이렇게 돈이 없으세요? 왜? 아리 있잖아. 네. 몸이 안 내려서 저기 깨지네. 언제 주신다고 그래서? 어? 언제 주신다고? 소야 오늘 안에 들어드릴게. 그럼 오늘 10만 원 주고. 네. 감사합니다. 안 주면은 저는 여기서 생선 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서로 힘든데 조금은 항상 아는 일에서 물 먹다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돈을 떠나서 일단 얼른 벌어서 주세요. 그럼 그렇지. 네. 10만 원 주시고 이제 첨단 장비가 있다는 거 말만 해. 여기는 브로우로 석션을 하진 않고 브로우를 했어요. 샤프트로 다 깨고 그 다음에 브로우로 불고 내시경을 보니까 중간에 배관이 뿔떡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눌린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구배가 안 좋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기름이 많다 보니 유지방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아무튼 여기 1층 식당 하수구 작업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